머리 위로 손 더듬거리면서 아침을 시작함. 옆으로 누워서 TV 볼 때 안경 삐뚤어져서 짜증남. 영화관에서 3D 영화 볼 때도 상당히 짜증남. 겨울에 버스 타면 앞을 볼 수가 없음. 따뜻한 국물 있는 음식 먹을 때도 앞을 볼 수가 없음. 목욕탕 들어가도 앞을 볼 수가 없음. 근데 온탕에 한번 담갔다 빼면 안경 깨끗해져서 기분 좋음. 비 오는 날 내 시야는 이럼. 대체 왜 안경엔 와이퍼가 없는지 모르겠음. 친구가 장난치다가 안경을 만지면 그때부터 전쟁임. 안경알에 기스 나서 알 바꾸러 가야지 라고 생각한지만 6개월째임. 친구들이 자꾸 안경 벗어보라고 난리치면 개빡침. 시력도 좋은 애들이 자꾸 써보겠다고 난리치 쳐서 개빡침. 안경 벗기고 이거 보여? 하면서 손 흔들면 더 빡침. 안 그래도 안경 벗으면 어색하고 못생겼는데 콧잔등이랑 구레나룻에 자국 생겨서 더 못생겨짐. 안경을 벗으면 눈이 커져서 분명 더 잘생겨 보여야 하는데 절대 아님. 그렇게 벗으라고 해서 벗었더니 쓴 게 낫다 하면서 씌워주면 진짜 개빡침. 안경은 새로 바꾸면 진짜 그렇게 안 어울릴 수가 없음. 안경 쓰고 있는 거 깜빡하고 세수하면 또 눈앞이 이렇게 됨. 손병호 게임하면서 안경 쓴 사람 접어 하는 놈 죽이고 싶음. 꼭 한 번쯤은 안경제비라는 말 들어봤음. 가끔 빡치는 애한테 안경 올리는 척하면서 뻑큐 날린 적 있음. 안경 멀리 떨어뜨려서 들고 눈 작게 만들어서 친구랑 낄낄 댄 적 꼭 있음. 누워서 폰 하다가 얼굴에 떨어뜨렸을 때 안경을 쓰고 있었다면 지옥의 시작임. 헤드셋 오래 끼고 있으면 귀 아파 죽겠음. 누가 때리면 이거 살인미수라고 난리칠 수 있음. 이제 안경 좀 벗고 싶어서 렌즈 샀는데 낄 수가 없음. 어떻게 끼고 나갔는데 뺄 수가 없음. 간만에 렌즈 끼고 나갔는데 자꾸 코 위로 안경 올리려고 함. 그럼 민망해서 자연스럽게 눈 만지는 척하거나 미간 긁음. 제일 짜증나는 순간은 안경에 국물이나 소스 튀었을 때임. 또 안경이 제일 거슬리는 순간은 물놀이 갔을 때임. 쓰고 있으면 물 묻어서 앞도 안 보이고 안경 때문에 잠수도 마음대로 못함. 그러다 벗겨지기라도 하면 수영 잘하는 친구들이 찾아다 줌. 여름에 땀나면 맨날 안경 흘러내림. 안경 벗고 관리 좀 받으면 잘생기고 예뻐질 것 같다는 착각에 빠져있음. 미용실 가면 안경 벗어야 해서 짜증남. 근데 그나마 내 몰골이 안 보여서 다행인 것 같음. 근데 미용사가 머리 어떠냐고 물어보면 보이지도 않는데 괜찮다고 함. 도수 없는 안경 쓰고 다니는 애들 보이면 킹받음. 치킨 먹고 있으면 꼭 이렇게 안경 올림. 이 시국이라 마스크 열심히 쓰고 다니는데 안경에 김서리는 것 때문에 미치겠음. 또 가끔 마스크 벗다가 안경 저 멀리 날아감. 군대에서 진짜 안경 쓰고 있으면 개불편함. 위장크림 바르고 그 위에 안경 쓰고 훈련 끝나고 안경 벗으면 크림 덕지덕지 묻어있음. 총 쏘려고 자세 잡을 때 안경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다시 자세 잡아야 함. 방탄 못 쓸 때 귀 개아픔. 방독면 쓸 때 안경 벗어야 하는데 그럼 앞이 안 보임. 행군이나 유격 중에 땀 때문에 안경 맨날 벗겨짐. 엎드려 뻗쳐 하면 안경 바닥으로 떨어짐. 안경 쓰고 달리면 어지러워 죽겠음.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데 왜 라식 안 하냐고 보채면 빌 게이츠도 라식 안 하고 안과 의사들도 라식 안 한다고 반박함.